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사회문화 제13강 인간관계와 상관관계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번 문제입니다.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이 글에서는 인간관계와 상관관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서술은 적절합니다. 2번. 윗글에서는 상관계수의 의미와 상관계수의 범위를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선지. 이 글에서는 상관관계를 양어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 그리고 영어의 상관관계라는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내용입니다. 4번.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혼동하는 인과의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누락된 변수와 역의 인과관계 두 가지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5번.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양의 상관관계와 음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내용입니다. 8번.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아는 것은 기억은 상관관계입니다. 맞죠? 8번 기억 맞죠? 1번. 인과관계와 상관관계가 모두 선후관계를 가지므로 적절한 내용입니다. 2번. 맞죠? 양의 상관관계는 두 변수가 동일한 방식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적절합니다. 3번. 음의 상관관계, 상관계수가 1보다 작을 때 0보다 작을 때를 의미한다라고 했었죠. 음의 상관관계는 서로 두 변수가 서로 상반되는 방식으로 변하는 것으로 상관계수가 0보다 작을 때를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한 문제만 더 살펴볼까요? 9번 가볼까요? 인간관계를 A, 상관관계를 B라고 할 때, 니은의 내용은 지문 분석 영상에서 봤었던 필요 조건일 뿐 충분 조건은 아니다라는 내용을 벤 다이어그래프로 그려내면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이죠. 상관관계는 인과관계의 필요 조건일 뿐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상관관계라고 하더라도 모두 인과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며 인과관계에 있는 것은 반드시 모두 상관관계에 속하므로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지금 보신 이러한 다양한 문제 자료들은 저희 나무 아카데미 사이트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